막 그냥 제가 완전 안 될 것 같다고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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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될 것 같았어. 죽여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프레디 프리온에 소속되어 있는 정글러 엄태 엄서현이라고요. 프레디 프리온의 원거리 딜러 해나입니다. 네, 프레디 프리온 소프트 딜라이트 유한정입니다. 저희가 사실 사인이 좀 예쁘지 않은 선수들도 있고 아예 없는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또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봤고요.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글씨 쓰는 캘리그라피 작가 손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은 앞에 스케치북에다가 네네. 사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건. 난 당당해.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어떤 식으로 사인을 하는지 봤거든요. 제가. 아, 보셨어요?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저는 근데 좀 고집이 세가지고. 아, 그래요? 일단 조언은 구해보겠습니다. 아. 잠깐만. 장난해줘. 아니 되게 민망하네 이게. 날목으로 하려고. 딜라이트 저거야? 아니 뭐 결제서류야? 결제서류야 뭐? 아니, 이게... 야 나도 그건 할 수 있어. 아니, 야 나도 이게... 이거 결제서류 사인 따로 있어. 아 이게 야 나도 결제서류 사인 따로 있다고 이거. 네, 마트에서 만든 사인이야. 어쨌든 사인이 이렇습니다. 우선 뭔가 이렇게 쓰시는 걸 봤는데 여기 이 라인에 뭔가 좀 의미를 담으셨나 싶어가지고 왜 하필 이렇게? 아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그렇게 쓰면 좀 딱딱하더라고요 처음에. 그리고 애초에 제가 이게 원래 닉네임 자체가 이게 아예 그 한글 T가 아니라 영어로 E랑 I를 합친 거였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됐어요. 이게 제가 원래 게임 아이디가 그거였어가지고. 근데 사인인데 너무 딱딱한 거 같은데요. 아 네 이거 이게 제 그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했어요. 그래도 굉장히 정직하신 분 같아요. 이렇게 뭔가 밑줄을 네. 맞춰가지고 글씨를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. 아 쉽지가 않나요 저게? 네 쉽지 않죠. 네. 마지막 결제 소리 하신 게 아 이게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심부름 하다가 마트에서 사인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돈이 이제 이렇게 W 모양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돈 벌려고. 사인을 조금 하실 때 이렇게 좀 중앙에다가 딱 좀 크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받으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이렇게 좀 조그맣게 들어가요. 이게 사인이야 낙서야 하시겠다요. 사실 이 사인이라는 게 뭔가 이 나만의 갖고 있는 그런 개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받으시는 분들이 딱 그 자리에서 사인을 받을 때 뭔가 퍼포먼스적인 게 딱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. 제가 좀 좀 사인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엄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글로만 하실 생각이신가요? 어지간하면은 좀 영어 쪽보다는 한글로 쓰고 싶어요. 뭔가 이 글씨 라인에 있어서 라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내 글씨가 조금 그 약간 진지한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귀여운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어떤 이미지가 좀 더 비춰졌으면 좋겠는지. 저는 진지한 이미지가 좀 더 비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 왜요? 뭔가 좀 반대되는 컨셉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좀 귀여운 느낌으로 하려면 머리를 약간 크게 쓰는 게 좀 귀엽고 이렇게 좀 곡선을 살려서 해보시면 어떨지. 이쁜데요 이거? 좀 귀여운 느낌으로 약간 미니미니해졌네. 아니면은 머리를 조금 작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머리를 작게? 네, 이 아까 쓰셨던 머리를 너무 크니까 각도는 되게 예쁘거든요, 글씨가. 근데 머리를 좀 작게 쓰면 아예 근데 접근이 다르네, 방식이 다르네요. 이렇게 글씨를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. 그 캐릭터들 보면은 왜 머리 큰 그런 만화 캐릭터들 되게 약간 귀여운 느낌 들고 약간 일반적인 사람 그리라고 하면은 대부분 머리 작고 어깨 넓게 그리잖아요. 글씨도 약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쓰셨던 그런 글씨는 약간 머리가 큰 느낌이라면 좀 작게 써보는 것도 네, 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한글에서 조그만 거, 이게 조그만 버전이에요. 이거랑 큰 버전은 여기 귀여운 버전 이렇게 해서 세 개 추천해 주셨습니다. 괜찮으세요? 괜찮긴 한데 어떤 좋지?
좀 멋있는 느낌. 아, 멋있는 느낌. 약간 이렇게 좀 이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느낌. 간지나는 걸로. 네. 또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. 이런 느낌은 어떨까요? 근데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. 네, 쉬운 걸로. 핵이 두 개를 긋고, 이 긋고, 어, N 하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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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오, A를, A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네, 연결하는 거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A 모양처럼 보이게. 아니, 진짜, 아니, 이렇게. 엄청 멋있는데. 근데 일단 문제가 있는데, 오류가 있는데요. 일단 했는데 문제가 일단 N이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, 중앙이가? N을 저렇게 쓸 수 있을까요, 저기? 얘도 한번 해봐. N 한번 써봐, 저거. N을 써봐, 일단. 쉽게 생각하시면 세로 각도가 다 비슷하게끔 이렇게 내려간다고 네. 생각하시면 돼요. 너 일단 저거 한번 따라해봐, 한번. 내가 봤을 때 얘 N을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저렇게 멋있게 충격 먹으셨어 제가 완전 안 될 것 같다고 N이 N이 안 될 것 같아 충격 같은 사인입니다 그림이 좀 되게 그리기 어렵네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N자를요 이게 약간 획순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아, 네.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아, 거꾸로 안 네. 가도 돼요? 그렇죠. 어 맞아요. 딱 요 느낌이에요. 괜찮은데? 그리고 뭔가 간격을 좀 붙이면은 네. 좋을 것 같아요. A는 이제 A는 이거 약간 사실 이게 약간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. 동그라미 플러스 마지막 서류 사인 아, 하신 이건 뭐 이렇게 어떤 스타일로 쓰면 좋을까요? 영문이 더 나을까요? 아니면 한중이는 좀 귀여운 느낌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저 친구가 손재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이름만 이런 것도 생각해서 만들어야겠네. 좀 기네. 저는 다 상관없어요. 진짜요? 네, 저는. 아니 D가 엄청 멋있네요. 이게.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? 이게 L자처럼 해가지고. D E L I G H T. 한번 해볼게요. 네. 근데 이렇게 뭔가 좀 액션이 좀 크게 들어가는 게 확실히 뭔가 사인을 할 때도 좀 그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굉장히 멋있긴 한데 이걸 좀. 선생님 근데 저희랑 그 근본이 다르신 것 같은데 글씨체 근본이 다르신 것 같은데. 이게 사인은 약간 좀 약간 간지가 좀 들어가야지 좀 멋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. 좀 더 이렇게 못 알아보더라도 좀 흘려 쓰는 그런 느낌이면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아마 좀 크게 쓰면 되게 예쁘긴 할 것 같은데 네. 한번 써보실래요? 네. 이게 좀 더 쉬운 것 같아 왜 또 글씨 하나 잘 쓰지? 어떻게 쓰지? 감이 안 잡히는데 아 이렇게 쪽으로요? 삐뚤삐뚤한 게 더 귀가 약간 매력적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해! 연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. 영어 할까요? 한국어 할까요? 둘 다 해야 돼요? 영어 이쁜 것 같아요 네 저도 영어가 이쁜 것 같긴 한데 이게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N이 왜 이렇게 어렵지? 여기다 알려주자 이거 하고 이렇게 하라고 네. 어떻게 해야 되죠 N이? 이렇게 세로 대각선으로 긋고 그 다음에 미음자처럼 쓰는 거 여기 뭐 하나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 이거까지 하시기 너무 귀찮으실 것 같아서 이걸로 아, 갑자기. 아, 이상한데, 뭔가? 이게 약간 너무 겁먹지 마시고, 좀 이렇게 네. 과감하게 원을 그리시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한 번만 더, 이거 원 한 번만 그려주세요. 아, 원을 이렇게 그려야 되네. 아, 이쪽에서 이렇게. 아, 네. 이렇게. 이리고. 저 반대 방향으로. 오, 이거 사람 마음에 들어. 이거 마음에 들어. 이거 하기도 좀 편해, 마음에 들어.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. 이것도 지금, 그러니까 여기 했는데 아까 이렇게만 하니까 뭔가 좀 여기가 비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하트를 좀 잘 그리는 연습을 해서 하면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. 뭐야, 중환이 발전했어. 발전하는 것 같아. 내가 만들었어. 근데 이렇게 좀. 너는 왜 뭔가 상형 문자를 그렸니? 좀 크게 써보시면 어떨까요? 뭔가 약간 좀 너무 작은데? 크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. 별은 어떻게 넣어요? 별이요? 네.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? 여기다가 넣어도 되겠네요, 뭔가. 이렇게 넣어도 되고. 오케이. 별은 좀 쉽네요, 그래서. 아닌가?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별을 제일 잘 하신 것 같아요, 한 번에. 어때요? 괜찮은데요, 맞아요. 이거 연결하는 것도? 제가 만들었어. 오.
글씨를 좀 이게 좀 크게. 오, 응용 방법. 이것도 좀 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환중이 일단 알파벳을 써보게 하는 게 어떨까요?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알파벳이 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나는. 글씨를 좀 크게 쓰면은 아마 더 이렇게 하기가 편할 거예요. 손은 크게 해서 별까지 하면은 딱 네네.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그 뭐지? 사인마다 이게 좀 다를 것 같은데 괜찮나? 연습하셔야죠. 아, 네. 이거는 뭐 지금도 다 다를 텐데 뭐 애들. 아마 익숙해지면 또 이게 더 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. 딜라이트 선수가 연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? 이렇게 농땡이 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? G, H 라인이 되게 예쁜 거 네. 같아요. 저 연결하신 저런 더 보기 좋아. 연습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괜찮네요 근데. 아니 근데 제가 엄청 생각보다 좀 습득력이 좀 빠른 거 같아요. 어 맞아. 야야 너는 웃지 마라. 너는 그러면 안 되지. 선생님 사인은 어떻게 해요? 저는 제 이름 써요 그냥 한글로. 네? 기술충격 당하셨다 이거. 좋았다 약간 말투에서 아, 뭐지? 이렇게 누군가한테 사인을 해줄 일이 거의 없어서. 아, 그러면 선생님 사인도 하나 만들고 가시는 거예요? 아 그럴까요? 어, 네. 만들어주실래요? 아니면 제 사인을? 저는 해나 선수가 잘 만들 것 같아요. 아, 한중 선수랑 이제 또 상상력이랑 창의력이 또 풍부하니까. 이름이 혹시 어때요? 저는 제 이름은 저는 손끝이라는 필명을 활동합니다. 오~~ 손끝? 네. 이미 끝났는데? 잠깐만 이거 이길 게 없네. 아니 잠깐만 이걸 어떻게 이겨 잠깐만. 이거 이미 필체에서 못 이기잖아. 이거 어떻게 이거. 빨리 창의력 대장들이 어떻게 해봐. 피드백 들어가주면 빈 공간에 손가락 좀 그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피드백 오케이? 아 맞습니다. 주한 선수 약간 좀 그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뭔가 센스티브하지 않아? 뭔가 그 좀 더 좀 그 귀여운 느낌을 주면 좋을 것 같아. 아, 네 알겠습니다. 손이 약간 좀 아기자기한 아 그런. 아기자기한 느낌. 어렵네요. 네, 이게 좀 그렇게 하면은 알겠습니다. 참고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냥 안 그래도 와 선생님한테 지금 아니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. 아, 네. 그림 여기서 그리는 순간 너무 아, 제 이미지에 아,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아, 네. 네,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. 엉터. 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 그리실 거 걱정하지 마세요. 형 뭐 이미지 날아갔으니까 미니 해졌어요. 하트는 결국 아 그거는 좀 그 뭐지? 팬미팅 가가지고 아. 사람 보고 이제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 제가 하트를 쓴다고 다 좋아하시진 아,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물어봐가지고 예. 네 근데 뭐 지금은 이상한데 좀 더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. 방금 디 느낌 있어. 디 느낌 많이 커졌어요 그래도 사인이. 네. 아, 근데 환중아 진짜 옛날 거보다 한 20만 배 낫다. 하다 보니까 20만 배 낫다. 좀 더 커지네 사인이. 좀 그 자신감 생겨가지고 오늘 그림은 안 그리시나? 오늘 날씨 그림 날씨 왜 나온 거 같아? 써니데이야 써니데이? 나쁘진 않은데? 생각보다 괜찮다? 형은 뭐 이미지 날아갔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사인도 바꿔보고 좀 유익한 시간을 전문가 선생님과 보내봤는데요. 사실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. 저는 이제 사인 자체가 일단 보시다시피 좀 되게 간단해졌거든요. 이게 좀 옛날 거고 지금 현재 건데 되게 나중에 상황 따라서 쓸 것도 많고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서 다른 선수들은 혹시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. 아 근데 저도 지금까지 한 촬영 중에 제일 어? 아니 그럼 안 그 발언? 아니, 다시 말씀하셔도 됩니다. 제가 천천히 말씀하세요. 제가 촬영 여러 번 했는데 좀 약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예전 건 의미가 없었다. 예전 것만큼도 좋았지만 지금도 좀 좋고 약간 제일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. 한중 선생님 감사합니다. 끝이에요? 끝이에요? 저에게 생명을 이제 불어주 아 생명이 네. 아 오케이 사인에 생명을 사인에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네. 또 오늘 저희랑 이렇게 해보고 어떠셨는지 우선 세 분 사인 저는 비포도 되게 좋은데 아 그래요? 아 비포도 괜찮아요? 아니 근데 확실히 좀 애프터가 더 난 것 같고 아 예 이게 사실 손에 익기까지 조금 되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아마 좀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에게 조금 기분 좋은 사인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
어쨌든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